제복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나라는 종국적으로 불행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그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고 정책을 펴야 되고 말을 해야 됩니다. 비극하지 않아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런 질타를 지금 받는지 그건 꼭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답변 자체가 군답지 않다. 군인은 군인답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장관께서도 공군참모총장 출신입니다.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답변이에요. 두리뭉실하게 북핵 대비 예산이 지금 장관께서 내세울 게 없을 거예요. 북핵 대비 예산이 비대칭 전력인데 군인은 단순 명료해야 돼요.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복잡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북핵 대비 예산을 어느 항목에 넣을지 한번 생각을 하고 이번 예산을 짜주시기 바라고. 존경받는 제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비겁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당당해야 된다. 그래야지 존경받는 군인이 되고 존경받는 제복이 된다. 한기호 의원이 말씀하신 거 군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예절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밀이 없는 시대입니다.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나와 있으면 이게 가짜냐 진짜냐 그것만 국방부에서 밝히면 되는 거예요. 잘못을 내놓고 그게 공개가 되면 이게 군사 기밀이고 뭐고 전부 덮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국방정책을 가져가려고 합니까? 나는 그게 논의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국방부 장관답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세력군 운영을 다시 유지하려면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이 쿼드 참여를 요구를 하면 국방부 입장은 뭐냐? 정권의 입장이 아니라 국방부의 입장은 뭐냐? 정권의 정책이 어떻게 되든 간에 국방부의 입장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방부의 입장은. 북은 남북정상회담 쭉 할 때에는 돈 주거나 무슨 정권에 큰 이득이 되는 거 없으면 정상회담을 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의문을 풀 단서가 USB가 나왔어요. 남북정상회담 직전부터 지금 월성 1호기 이걸 갖다가 경제성 조사까지 하면서 폐쇄를 했어요. 이 USB에 뭔가 있지 않았나. 국방부 장관은 어느 정권 하에서도 정권 보위 장관이 아니고 국가 보위 장관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개구멍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철책을 넘어 들어왔어요. 그것도 민간인입니다. 누가 책임져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9.19 군사 합의하면서 전방 경계를 이렇게 허술하게 만든 당사자가 장관 아닙니까? 다른 여타의 작전은 북으로 넘어갔다거나 이런 그 작전이 있는데 뭐 그렇게 잘된 작전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철책 중심에서 검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또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건 참 엉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계가 실패를 하고 휴전선이 뚫리며 무슨 변명이 필요하고 무슨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지난번에 공중거기기 타고 갔다 왔죠? 네, 그렇습니다. 참 그게 유감스러운 게 이 공중거기기라는 거는 똑똑하고 이어도 카디죠. 그걸 우리 지키기 위해서 전투장비입니다. 네, 네. 그러면 다른 장관이 가는데도 빌려달라고 하면 줄 겁니까? 어떻게 그 작전용 그 거기기를 타고 갔다 와요? 상처는 공개 다닐 때 땡겨 타고 다녀요. 장원이 정치의 논리가 있고 군의 논리가 있습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국방부 장관은 자기 부하들 말을 안 믿고 적의 말에 현혹돼서 작전을 수립합니까? 이미 제가 되어버린 다 흩어져 버린 그 사체 수색한다고 지금 연휴 내내 함정을 40여 척 이상 동원하고 정찰기 동원하고 세상에 이런 군대가 어디 있어요? 원문은 전달되지 않았고 서훈 안보실장이 낭독한 이 북한의 통지문이라는 것은 그 이튿날 조작 위작 주장이 나오자 청와대는 소식 일곱 곳을 수정을 했어요. 그게 북한에서 내려온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세상에 비밀이란 게 없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전부 살펴보니까 휴전선 넘어가는 공세형 무기는 하나도 없더라. 정말로 이 걱정스러운 거는
방위사업청이 아까 이야기를 비리가 없다. 그 비리는 정권 말기나 정권은 끝나야지 탄생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북에게 대응할 수 있는 공세형 무기체계를 좀 갖추도록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를 국방부에서 입장 표명한 것을 보고 이 국방부가 아니고 추방부라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부서가 아니고 추미애 지키는 부서라고 합니다. 군이 위상이 폭락을 했다. 국민들이 국방을 신뢰하지 않고 국군을 신뢰하지 않을 때는 그만큼 그 사건은 무거운 사건이고 이번은 엄중한 사태다. 군이 어성의 군공항을 이전하는데 7월 31일까지 확정이 안 되면 무산이 됩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은 그럼 7월 31일까지 안 되면 무조건 무산시킨다? 그게 지금까지의 법 절차입니다. 정책적인 결정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무산이 되면 1년에 소음 피해 보상액이 얼마입니까? 대략 한 천억 원 플러스 마이너스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년 천억 원을 지금 계속 대준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께서 책임지고 군공항이 이전되도록 하시는 게 그게 나라를 위해서 맞다는 겁니다.